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3D 운전교실이 버전 29.6 업데이트 되었고요. 이번에 이렇게 새로 생긴 통유리 빌딩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빌딩과 빌딩을 연결하는 스카이 브릿지 통로까지도 달아놨고요. 와우, 퀄리티가 엄청나죠? 기존에 만들었던 이런 2D 건물에 비해서 훨씬 끝내줍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로 운전 시티를 꽉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거 건물 업데이트 된 거 말고, 오, 야, 와, 와카노! 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지금 3D 운전교실 안에 있는 이 카니발, 구형 카니발 여러분들은 이제 타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운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신형. 자, 서비스, 카 서비스 센터에 가시면 이렇게 신형 카니발도 있고 길에 돌아다니는 신형 카니발도 있는데 이거 다 타실 수 있게 했습니다. 가까이 가시면은 내려오죠. 너무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깔립니다. 자, 차 다 수리 완료됐고요. 타고 가시면 됩니다. 탔죠? 후진! 우후후! 아, 이제 신형과 구형의 만남! 와우! 이렇게 신형 카니발, 구형 카니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것이 되었습니다. 운전 시트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 다 여러분들 타실 수 있도록, 뭐야? 야! 태권도! 지박엔 박았어? 와, 네, 목격했다. 지금 웅교 태권도장 차가 지박엔 뒤에 박았습니다. 아, 다행히 스페어 타이어 있는데 박아가지고, 네, 수리비는 500만원 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어떡하냐? 네, 웅교 태권도장 차도 탈 수 있죠? 쫙 타고, 내리고, 지박엔도 딱 타고, 지박엔, 나 지박엔이 좋다. 난 지박엔이 좋아, 이상하게. 지박엔, 가자! 카니발 영상 찍으려고 그러는데 나는 지박엔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박엔보다 더 좋은 거는 마세라티! 내려. 마세라티도 타줄 수가 있죠. 타고! 후진! 쇼쇼쇼! 야, 마세라티 옆에 간다. 오! 야, 너도 나랑 똑같은 차 샀냐? 잠깐만. 마세라티, 그렇지. 야, 역시 마세라티가 인기가 좋구나. 자, 경주 한번 해볼까? 야, 뭐 천천히 가네요. 역시 안전운전하고 있는 마세라티 스포츠카. 야, 쪼쪼쪼쪼 속도. 자, 여러분, 운전시트에 있는 차들 웬만한 건 다 바꿔 타실 수 있습니다. 야! 기다려! 쿠팡! 쿠팡! 아, 쿠팡도 탔어. 후후. 네, 트럭 타면 당연히 트럭 소리 나고요. 와우. 웬만한 코너링에서도 안 넘어갑니다. 쿠팡 트럭. 자,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쿠팡. 드리프트 한번 보여줘! 우후후! 아하! 자, 레미콘 한번 타볼까요? 야, 이거 탈 수 있나? 아, 이거 아직 작업 안 했구나. 소렌토 해야 되겠다. 자, 아직 남은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거 되나? 잠깐만, 나 저게 궁금하다. 어, 도망간다! 서! 서! 트레일러 이거 내가 했었나? 기억이 안 나. 안 되네. 요것도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29.6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폰 모두 업데이트가 됐으니까요. 업데이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랜만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요호! 자, 저걸 탈 수 있을 것인가? 탈 수 있을 것인가? 야, 못 탄다 이거. 호호! 야, 못 타. 나 예전에 이거 탔었던 것 같은데.
못하! 안 돼! 아하! 감사합니다.